COP26이 막을 내렸습니다. 197개 나라가 합의한 글래스고 기후 조약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을까요? 우선 석탄을 단계적으로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COP가 25번 열리는 동안 화석 연료 규제가 직접 반영된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담긴 겁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내년에 다시 점검하기로 했고요. 선진국들이 내는 기후기금을 2025년까지 더 높이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과감한 약속이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는 평가가 있지만 작은 성과라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제 슬슬 김장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김장철 앞두고 배추값이 크게 올라서 금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추의 도매 가격이 평년보다 9% 정도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초가을에 따뜻했고요. 비도 자주 왔죠. 그래서 배추가 짓무르는 울음병이 돌았고요. 최근 때으른 가을 한파까지 찾아오면서 배추값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배추 출하량을 늘리기로 했고요. 이 기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심으로 할인 행사도 진행하는데요. 꼼꼼하게 따져서 알뜰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과 짝을 이루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반파인데요. 역대 수능 날 실제로 추웠을까요? 수능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건 28년 동안 9차례였습니다. 평년 기온과 비교해볼까요? 서울 기준 수능일이 평년보다 추웠던 건 10차례였습니다. 수능일이 꼭 춥다고 보기엔 어렵겠죠. 심리적인 이유로 더 춥게 느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큰 추위가 없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모든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성과 거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